자, 다섯 번째입니다. 공무원 단체 활동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기서는 공무원 단체 활동을 허용한대요. 그럼 뭐예요? 허용하는 거는 적극적 인사행정이지. 적극적 인사행정에서는 이런 거뭐 공무원 하다가 정치계로 뛰어들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활동을 허용하는 게 적극적 인사행정.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직업공무원제가 약화된대요. 직업공무원제가 약화돼. 실적주의에서는 직업공무원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화되는 거는 적극적 인사행정. 모든 급수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약화될 수밖에 없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건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문장인데, 공직이 유능하고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뭐예요? 직업공무원제가 되죠. 그치? 자, 8번 이것도 틀리면 절대로 안 돼. 미국에서 발달한 인사행정으로 민주정치 발전과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 제도, 이게 역관주의. 역관주의. 미국이니까 역관주의죠. 대통령제. 그다음에 9번에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혈연, 학연 등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 종신고용제로 신분이 보장되는 제도, 이게 정실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아, 여기 종신고용제였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냈고, 우리 이제 공적 보건행정조직 경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뭐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번만, 공적 보건조직. 자, 우리 보건조직 하면 크게 해서 국제조직이 있고, 국내 조직이 있었을 거고요. 국제조직 하면 WHO. 그래서 WHO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제법 나온다라고 표현했고, 이게 발족 연월일이 1948년 4월 7일. 어디예요,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지역사무소가 모두 6개 있는 건 아시지? 근데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서태평양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은 동남아시아에 있었다. 나머지 들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문제 나온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깊고, 좀 외울 게 많습니다. 국내 조직은 크게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중앙 조직은 다원화되어 있다. 또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크게 이원화로 들어간다면 행안부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있죠. 자, 행안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사업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자, 지방조직은 시도가, 그러니까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시도가 있고, 시군구, 구청 안에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하고, 또 뭐가 있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 자, 그리고 그 밑에가 보건진료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네 셋은 백그라운드가 되는 법이 지역보건법. 그리고 보건진료소 하면 농특법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건소에 설치하면은 대통령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있고, 설치 장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 아실 거야. 자, 보건지소도 역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고, 설치 장소는 읍면 마다 한 개소. 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역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리고 설치 장소는 읍, 면, 동.